안녕하세요. 저는 임소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환경 관련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요. 수질 환경 기사를 취득하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 나중에 공공기관에 취직하려고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격증 취득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부 전공은 환경공학이나 환경 관련된 과가 아니어서 처음에는 과연 내가 수질 환경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배우락 수질 환경 기사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수질 환경 기사 자격증을 한 번에 취득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난한 난이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답형 시험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고 심리형이 좀 많이 출제되어서 시험장에서도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출문제 위주로 이제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훈련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필답형 시험에서 느낀 것은 요즘은 신유형이 필답형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서 이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필기나 필답형 관련된 이론들을 조금 많이 보시는 것이 합격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필기, 실기, 학습 시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면서 이제 기출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거나 고경민 선생님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신 부분 위주로 공책에 적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를 너무 예쁘게 정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관련된 이론들을 정리를 했고 또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형광펜을 좀 쳐서 제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고 또 시험 직전에 다시 볼 수 있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수질환경 기사를 준비하면서 고경미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수님께서 기출문제 강의를 해주시면서 어떤 이론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또 중요한지 잘 짚어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자주 출제되지 않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넘어가도 된다는 말씀을 믿고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 위주로 공부하였던 것이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수질환경기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론을 설명해 주신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비전공자라서 시험 준비를 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교수님 강의 덕분에 한 번에 수질환경기사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후배들을 위해서 쭉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대학원생 과정 중에 시험 공부를 했기 때문에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시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시험 준비에 드리진 못했습니다.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을 잡고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하면서 내가 과연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을 본 결과 시험 공부 기간 동안 꾸준히 고경미 교수님 강의 따라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합격 후 기쁜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수질환경기사 시험을 준비한 것이 저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이었습니다. 또한 필기 합격 후 실기 때까지 시간이 조금 빠듯하긴 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은 필답형 시험 때까지는 최대한 필답형 공부를 하시고 그 이후에 실험형 공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느낀 것은 필답형에서 최대한 점수를 얻어야 이제 실험형을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시험 준비하면서 힘드시더라도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확인하고 또 합격 후 자격증을 받아보는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힘내서 시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